찬송가 반주법을 강의하는 김근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아르페지오 반주를 해보겠습니다. 아르페지오는 펼치 마음이에요. 예를 들어서 F코드를 한꺼번에 누르면 파라도 이렇게 되죠. 이 코드를 이름부터 차례로 누르면 됩니다. 우리가 15강에서 F코드를 라도파로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라도파 이렇게요. B플랫은 C코드는 이렇게 되겠죠. 그런데 제집 맡은 우리 구주를 치려면 이 곡은 16강에서 설명한 것처럼 4분의 4박자예요. 그래서 4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4번 들어가야 돼요. 그러면 8분음표는 반박자니까 8번 쳐야 하죠. 그런데 라도파 라도파 이러면 6번밖에 안 돼요. 이 라가 8분음표라고 생각하시면 나 둘 셋 엣 이렇게밖에 안 되죠. 그러니까 한 박자를 더 쳐야 해요.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. 나 둘 그러면 4분의 4박자가 되겠죠.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나 둘 셋 넷 이렇게요.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화음을 펼치는 거니까 아르페지오 펼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연습 많이 해보세요.